안녕하십니까, 핫도그입니다. 와이 오늘도 어김없이 돌아온 핫도그 TV의 각자 먹방. 와, 오늘도 어김없이 각자 먹방을 딱 하러 왔습니다. 군대 음식 특집. 한 명은 훈련 음식, 한 명은 PX 음식을 준비해왔습니다. 그럼 이기는 사람이 냉동을 먹는 걸로 하자. 그렇죠. 뭐 오늘 게임 오늘의 게임 알까기 한 팀. 이거 아시죠? 아니, 금방이 자 가위바위보. 오케이. 아 너무 멀어. 알지? 예비 형은 또 한 방인 거 알지? 아, 요 맛이거든, 요 맛이거든. 와. 그렇게 살 거면 꺼져라. 자 그렇게 살 거면 꺼져라. 아니 먼저 이게 흥분하는 사람이 지는 거야 이거는. 그만 그만. 형 가? 아니 먼저 이게 흥분하는 사람이 지는 거야 이거는. 너 바보 아니야? 아 사람들 이러면 주장인 줄 안다고 멍청아. 자 저부터 갑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요거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크림우동. 크림우동. 아 이게 포장이 좀 바뀌었다. 그렇게 되게 짭짤하고. 맞아요, 지금 바뀌었어요. 오 예쁘게 바뀌었네. 자 이렇게 크림우동을 딱 까면 요만큼을 까고 요거를 이제 데워주는 거예요. 근데 이거 막 보통 데울 때 한 5분 이렇게 되거든요. 엄청 많이 되거든요. 근데 진짜 먹어보면 졸라 뜨거워요 이거. 맞아 맞아. 진짜로. 이거 원래 우리 부대에서는 이렇게 안 돼요. 이렇게 되면은 늦게 익는다고 해서 뒤집어가지고 또 볶음 짬뽕면도. 아 너 푸짐하다. 다 먹을 수 있겠냐? 뒤집어주세요. 이래야 또 빨리 녹는다니까. 그런 게 있구나. 전자레인지 한 3분? 아니지 5분은 되어야 돼 최소한. 자 그리고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요것들 먹는 거. 요거를 먹는 방법은 또 맞아 우리 미필들은 절대 모릅니다. 이렇게 까잖아 가서. 아 귀싸대기 바로 날라가. 진짜로 혼나 미필을 잘 보고 배우세요. 가운데를 이빨로 뜯어가지고 가운데를 이렇게 벌리는 거예요 원래 행동은. 자 이렇게 나와요. 근데 이렇게 먹으면 확실히 편해요. 아 나 근데 저녁한지 너무 저녁한지 너무 안 까지네? 너무 오래돼가지고 씨. 원래 이렇게 까면 안 되거든요. 이렇게 깔끔하게 동그랗게 까줘야 되는데. 동그랗게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리고 요게 안 되면 조개 있어요. 이쑤시개로 뽕뽕뽕뽕뽕뽕뽕뽕 뚫어가지고 하는 거. 아 근데 이건 진짜 오랜만이다. 아 요게 야 됐다 요건 됐다 성공. 여러분 요게 정석입니다. 이게 PX에서 파는 거랑 시중에서 파는 거랑 가격이 차이가 엄청 많이 맞아. 나와가지고. 이게 냉동을 군대에서 많이 먹는 이유가 PX에서 냉동이 엄청 싸요. 이게 800원인가 그럴 거예요. 근데 시중에서는 한 몇천 원 하지 않아? 그쵸. 그러니까 못 먹죠. 똑같은 가격에 이걸 못 먹죠. 차라리 치킨을 사 먹지. PX에서는. 자, 그러면 저는 요게 왜 있는지 잘 모르실 거야. 저희가 또 군필들은 보면 딱 알거든요. 이게 야외에 나가서 밥을 먹다 보면은 식판 이런 걸 쓰기가 너무 불편하고 설거지하기 용이하지 않으니까 비닐팩에 밥을 담아 먹어요. 어떻게 먹느냐.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훈련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가서 연예병사 출신이요, MC병 출신으로서 훈련 해본 적이 없어서 전 이걸 왜 먹어봤냐면 군인들은 이걸 먹는데 우리도 한번 먹어보자 해가지고 군대에서 군인 체험을 해본 적이 있어요. 그때 먹었거든요. 저도 처음에 이거 봤을 때 왜 이렇게 먹지? 좀 비인간적인 것 같고 그랬는데 아 맛있어. 그 맛이 있지 또. 맛있어. 고추 하나 맞다 저렇게 맛있다 하고 또 여기다가 센스 있는 군인들이 참치캔 하나씩 훈련에 또 들고 온단 말이지. 그렇게 이쁠 수가 없어. 꿀팁이에요. 훈련 갈 때 참치캔 이렇게 챙겨가면은 야 맛있겠다. 와 나 이거 이게 더 땡기는데 갑자기. 이 짭조름한 냄새가 있거든. 이렇게 해서 밥을 어떻게 하냐면 또 이렇게 비벼요. 이게 잘 비벼야 돼. 거침없이 비벼면 맛이 없어. 아 이게 묵과 묵순이다 위에. 아 이게 또 뜨거운 게 또 이 맛이거든. 뜨거워가지고 아 해가지고. 와 근데 진짜 맛있습니다. 아 나 밥 먹고 싶다 이거. 냉동 먹으면 알지 밥 먹고. 와 이렇게 하면은 밥이 이렇게 올라와요. 이거 수저 없이 먹는 거야? 응. 오 백불 맛이야? 야 그 시절 그 맛이야 진짜 똑같아. 와 맛있습니다. 아 진짜 맛있다. 와 그리고 요거는 아마 일반 시중에서는 잘 못 볼 거예요. 군인들만 오직 먹을 수 있는. 진짜 군인들만 먹을 수 있어요. 전투 식량. 저는 완전히 전직 났을 때 대비해서 만든 식품이거든요. 다 구성품을 보면은 요거는 저거 안에 아마 밥이 들어있을 거예요. 그죠? 네 요게 밥이죠. 네. 발열팩. 여기 거 빵 땡기면 여기서 빵 약간 올라오는데 따라하시다가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이거 알고 해야 돼요. 이거. 건빵이 들어있고 요게 그릇. 맞아. 똑같이 들어있어요. 오, 똑같이 생겼네. 여기다가 그리고 미트볼 파운드 케이크. 땡기는 건가요? 땡겨. 하나 둘. 이게 튀는 거 맞아요? 소리 난다.
요거를 요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연기가 지금 나와요? 보여? 오. 연기 보여요? 이게 잘못 맞으면 큰일 나요. 엄청 뜨거워요. 자, 크림 우동이 요렇게 나옵니다. 나오면 자, 한번 먹을까요? 한 입만 먹을까요? 저 먼저? 그 맛이야? 그때 먹던 그 맛이야? 예전에 일지에다가 안 먹었다고 구라치고 가가지고 먹은 맛이 이 맛이야. 이거야 이거 이 짭조름한 이 고소한 맛. 근데 또 요 특유의 맛이 있다니까? 근데 이게 시중에서는 비슷한 맛이 없는 것 같아. 이거만의 맛이 있어. 맞네. 이 맛은 없어요. 이것만 먹어야 돼 그냥. 크림 스파게티면서 약간 그렇게 심하게 느끼하진 않고 먹을만해요. 그럼 저도 볶음 짬뽕! 한입 거하게. 맛있어? 살짝 매울 텐데 내가 알기로. 인스턴트 맛. 이 화학재료 맛. 맛있어요. 이 인위적인 맛. 와 이거 다 먹어버렸네. 맛있어가지고. 한 입만! 저, 아니 저거 저 크림 우동. 숟가락! 갑니다. 아이씨, 다 뺏기기는 안 먹어. 어이씨. 오! 오! 어 개꿀맛이야? 아 이게 진짜 이 똑같지. 맛이 예전 그때 그 맛 똑같지. 약간 크림 수프 느낌? 아 이거 진짜 맛있다. 가격만 좀 쌌으면 난 많이 먹었을 것 같아. 자 저는 이번에는 1차로 나온 냉동식품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지금 딴 건 다 데우고 있고 군대 냉동의 상징이죠. 슈넬치킨에 이어서 숯불량 닭강정. 와 그 맛이야? 옛날에 그 맛이야? 진짜 그때 그 맛이야. 맛있어. 여러분 이것도 맛있어요. 달달구리한데 매콤해요. 냉동이 진짜 중독되거든. 그리고 냉동은 특징이 있어. 항상 완전히 뜨겁게 안 먹어. 아 맞아. 중간에 차가운 것들이 섞여있어. 맞아. 이것도 비슷하지? 이것도 그때 그 차가워. 아 그래? 뜨거운 것도 분명히 있을 거야. 온도가 달라요. 와 너무 맛있어. 먹으니까 또 뭐가 생각나는지 알아요? 인스턴트 먹으면? 밥이 또 쓱 땡기거든요? 한 입만! 어허! 야 진짜 무슨 입으로 게이득. 이게 제가 여기 뜯어먹었으니까 비위생적이니까. 그렇죠. 이쪽을 잡고 반대쪽을 뜯어서 먹으면 이게 꿀팁이야. 내가 배불러가지고 남 줄 때 이렇게 줄게. 입으로 먹으면 돼? 이거 여러분 입으로 꿀팁이었네. 이거를 밥을 일단 이렇게 밀어야 돼. 아 꿀팁이 있네. 갑니다. 오 야무지게 먹었네. 맛있어. 맛있지? 와 이 맛다시 맛 진짜 맛다시 먹으려고 먹는 거야 이건. 와 맛있다. 참치랑 맛다시랑 진짜 잘 어울리거든. 자 다음 슈넬치킨 대용이 나왔습니다. 어 근데 약간 뭐죠? 근데 약간 이래. 원래 냉동이 약간 그래? 어 왜 이런지 알았어. 차가워입니다. 차가워. 근데 맛은 괜찮아요. 먹을만해요. 그래? 자 그리고 만두. 만두 저번에 냉동 만두 먹었잖아요. 근데 역시나 군대에서 먹는 만두도 반 냉동이에요. 항상 왜 그렇게 먹는지 모르겠어. 따뜻하게 먹으면 되는데 급하게 먹고 빨리 가고 쉬고 싶은 생각에. 그것도 있고 줄이 엄청 서 있어. 뒤에서 기다린단 말이야. 맞아 맞아. 어 나 이제 다 된 거 같아. 이거 연기가 안 나. 조심해서 꺼내야 돼 여러분들. 그거 빠져야 돼. 또 빠져야 돼. 요거는 요대로 버려주면 돼. 이거에다가 비벼 먹는 거죠 이게. 자 이렇게 종이를 그릇으로 만들어가지고 실제 이렇게 딱 똑같이 나와요 이거랑. 이게 전쟁 나면 군인들이 먹는 맞아, 딱 이렇게 생겼어. 사실 이게 맛있진 않아요. 피트볼도 좀 허접하게 나와요, 엄청. 피트볼 제일 맛있는 거다. 아껴 먹어야 돼, 피트볼은. 또 맛다시랑 똑같은 것 같아, 이거. 이렇게 불어가지고. 근데 별로 안 좋아하는 게 기호의 차이가 아니고 그냥 맛대가리가 없어요. 맞아. 아, 와 맛이 변한 게 하나도 없어? 똑같아 진짜. 진짜 추천드리고 싶진 않아 이건. 몸에 안 좋은 맛, 거기다 맛 없는 맛. 몸에 안 좋은 맛 써야 되거든요 이렇게. 이게 칼로리가 엄청 높아요 이 음식들이. 왜냐면 전쟁은 전투를 해야 되니까 열량이 높거든요. 아, 그리고 이 대망의 상징이라고 했어요. 전투식량의 파운드 케이크. 똑같이 생겼어 진짜. 진짜 엄청 푸석푸석하거든요 이거. 저는 맛있더라고요 이게. 이건 어떻게 맛있지? 이거 그냥 미화된 거 아니야 기억이. 이 파운드 케이크라는 이름에 속으면 안 돼요. 그냥 지우개 케이크로 할까? 그게 매력인데 약간? 근데 마지막 파운드 케이크까지 먹었으니까. 이거는 훈련 나가서 이렇게 잘 안 먹는데 부대에서 전방을 뿌십니다 일단. 아 진짜 아침에 이거랑 우유랑 말아먹으면 그렇게 맛있어요 군대에서.
아 밤에 진짜 우유에다 이거 먹는 게 개꿀맛이네. 아 맞아 밤에 저희 TV 볼 때 몰래 몰래 먹는 맛이 또 그 맛이 있어요. 이게 비주얼은 아 이게 생맛 때가 있더라고 가끔. 비주얼 좀 괴랄할 수 있는데. 아 이제 먹어봐야 알아요. 그것도 이것도 그냥 이렇게 먹는 게 아니고 우유 저거 조그만 우유에다가 넣어가지고 아, 이렇게 먹는 거다. 아 맞아. 그 맛이에요. 어때 그 맛이야? 그 맛이에요. 달달 무리하니까 맛있어? 담백하니? 아따 맛있겠다. 뚝딱. 그냥 뚝딱. 자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오늘 저희가 군대 각자 먹방 특집을 했는데 군대에서는 제가 다시 먹으면서 생각을 해봤는데 진짜 힘들었으면서도 맞아, 생각이 맞아. 많이 남는 거예요. 군대 국군 장병 여러분들 핫도그 TV가 응원합니다. 저희가 파이팅! 응원한다고 힘이 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응원합니다. 저희는 또 다음에 더 재밌는 각자 먹방, 더 맛있는 각자 먹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자 오늘 또 특별히 요건 또 말씀드려야 돼요. 오늘 요 영상을 편집해준 우리 편집자 얘 PD가 이 영상을 군대 특집을 영상을 마지막으로 편집을 마지막으로 입대를 합니다. 10월 며칠 입대지? 10월 22일 입대를 하게 됩니다. 항상 저희보다 댓글을 더 열심히 보고 편집을 더 열심히 하는 친구거든요. 핫도그TV에 저희 못지않은 애정을 가지고 있는 친구니까 응원의 댓글 한 번씩 남겨주시면 이 친구 딱 훈련소 들어가면 인터넷 주소를 띄워드릴게요. 케첩이들의 힘을 보여줍시다. 와 나 화력을 그냥 아주 그냥 화력을 한번 보여줍시다. 부대 종이가 남아나질 않도록 그쵸? 인터넷 편집을 그쵸? 그냥 막 죽어나게 한번 때 찍혔대. 배때 찍혔대. 좀 늦게 보네요. 아 저는 너 존나 짜요. 몸이 짜요. 이 말로 뜨거워. 늦게 갑 됩니다. 늦게 어디다 작게 집착해. 뜨거워. 진짜 H를 불안 병 소리 전체 군대 갈 병준이에 대하여 경례! 와이! 와이! 바로! 대문 밖을 나설 때